민선 8기 경기도를 이끌어 나갈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6개 분과 3개 특위, 1개 TF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요. 공식 활동을 시작한 인수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식을 열고 시작을 알렸습니다. 슬로건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반호영 네오팩트 대표가 인수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기획재정과 정책조정, 경제, 주택교통, 사회복지, 자치행정 등 6개 분과로 구성.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와 연대와 협치, 중기스타트업 등 3개 특별위원회와 미래농업혁신 등 1개 TF도 꾸렸습니다. 국민의힘 당에서 추천한 2명의 위원은 연대와 협치특위와 미래농업혁신 TF에 소속됩니다. 개인적인 인연이나 사사로운 연 갖고 하지 않고 저희가 해야 할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에 따른 가장 전문가분들 또 나름대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역할하시면서 존경받는 분들 이런 분들로 만들었다는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축소판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바로 대한민국의 정책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이 그 이후까지 더 큰 꿈속에서 경기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하는 우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 사람을 위한 혁신, 따뜻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 인수위원회에 조금이나마 부족하나마 보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수위는 오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